불시의회 의장이신 권봉수 의장님과 잠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불시에 이렇게 인터뷰하자고 막 대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저 매체에 소개해 주시니까 제가 네. 감사할 일이죠.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갑자기 좀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요. 네. 그 지금 우리 불시의회의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계시고 네. 국민의힘 의원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이제 쭉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한 그 첨예한 어떤 대립이 좀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그 김영현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의 어떤 나름 생각이나 또는 의회의 어떤 입장이 있다면 좀 뭐 좀 밝혀주시죠. 네. 네. 뭐 어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네. 잠깐 뭐 언급한 내용이 네. 어찌 보면은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5분 반은 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또는 의원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네. 그야말로 5분 동안 발언하실 수 있도록 저희 회의 규칙에 명기되어 있고 네. 제가 의장직을 맡은 이유로는 사실은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오히려 독려하고 네. 그래서 어떤 의원님이라도 모든 회의 시간에 5분 발언을 신청하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다 허가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김영현 의원께서도 그 전날 5분 발언을 신청을 하겠다. 불의시와 불의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 네. 라는 주제로 하겠다라고 네. 문자가 왔었고 네. 당연히 의원으로서 시의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어서 그렇게 허가를 했었고 그렇죠. 네. 이제 어제 회의 직전에 바로 사실은 제가 게을러서 네. 그 의장석에 5분 발언 원고가 있었는데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제 회의 진행이 시작되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우리 저 기자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네. 그게 어떤 그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이제 저는 편입이라고 안 하고 서울시와 구리시의 통합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의원 또는 의회의 입장, 의원의 입장, 그래서 집행부를 향한 얘기라기보다는 어쩌면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심지어 국회의원에게 뭔가 요구를 하는 그것도 국민의힘당 소속의 의원님 세 사람의 이름으로 요구한다라고 이제 이런 발언을 듣고는 사실은 제가 좀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분 발언이라는 그 취지가 그렇게 적어도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뭐 정치적인 정당 또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주장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네. 어떤 시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의견이어서 어제 좀 유감을 표명했었고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좀 사전에 좀 체크도 좀 해보고 네. 여쭤도 봐서 네. 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좀 조언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당연히 오늘 보셨던 것처럼 네. 우리 저 이경희 같은 당 소속의 이경희 의원께서는 오늘 그야말로 본인이 의정활동을 할 때 관심 있던 분야 네. 저희 어르신들의 그저 운전면허라든가 그렇죠. 네.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운전을 위한 네. 시의 대책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5분 발언의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네.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네. 오히려 구리시의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얘기의 범위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정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근데 그 이제 당사자인 네. 그 의원님은 지금 이제 우리 의장님의 어떤 그런 발언에 대해서 나름 상당히 반발하고
어제 그 보도자료를 다 뿌리신 거 아시죠? 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검열한다고 그랬다. 그러세요? 네. 네. 사전 검열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문구를 써서 네. 그렇게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뭐 가장 현장에서 보셨는데 제 말씀의 취지가 소위 뭐 군사 정권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원고의 사전 검열의 취지로 들리셨습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동안은 그냥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아무 뭐 주제라든가 내용에 상관없이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 네. 적어도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야 되는 의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한두 번 더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주제가 적합한 건지 네. 거기에 담길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그렇다고 제가 뭐 원고 내세요 해가지고 저 빨간 펜으로 그어가지고 이거 삭제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회의 규칙에도 5분 말하는 의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죠. 무슨 원고를 사전에 제출하라든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취지를 의장께 얘기하고 주제라든가 취지는 의장께 얘기하도록 회의 규칙에 명기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뭐 검열로 들으시고 그렇게 보도자료까지 보내셨다면은 그 뭐 당사자의 몫이니까 제가 혹시라도 그런 기사를 쓰신 기자님들께는 어제 그 해당되는 부분에 제 발언 저 영상을 또는 속기록을 좀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님들이 읽으셔도 그걸 아이 당신 발언이 잘못됐으니까 이제 의장이 원고 검열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들리는지 아니면 적어도 5분 발언의 취지에 벗어나게 발언을 하신 김영현 의원께 유감의 표명을 하고 앞으로 이 그 취지대로 5분 발언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지는 나머지 한번 기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이제 5분 자유 발언 말 그대로 자유 발언이다. 네. 어떤 사안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잠깐 여쭤봤어요, 아까.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유 발언이 말 그대로 자유 발언이다. 어떤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발언이라는 취지가 저희 회의 규칙을 잘 읽어보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그 기회? 기회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어떤 의안 발의를 해서 그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집행부가 낸 의안, 그게 조례안이든 동의안이든 보고든지 간에 등등의 집행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 그 다음에 시장이나 집행부의 공무를 상대로 해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저희 회의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세 가지는 나름대로 딱딱 명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요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 말고 무언가 그러니까 내 의제와도 상관없고 집행부가 낸 의제와도 상관없고 그런데 시정 질문은 원고를 써서 시장 집행부의 공무원들에게 미리 전달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을 듣고 그 답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네. 네. 요렇게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오늘 대표적으로 이경희 의원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무슨 조례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그 조례를 만든 것도 아니고 네. 시정 질문은 아니지만 내 관심사가 이렇고 그렇죠. 이걸 집행부 공무원들, 시장이 이끄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좀 앞으로 가자라는 그 취지의 얘기 그런 의미에서 자유 발언인 거고요. 상식적으로 물론 지방의회가 정당 공천제이긴 합니다. 네. 정당 공천제이긴 하지만 그 본회의장에서 예를 들면 저 민주당 동료 시의원들 그리고 전혀 실제로 지금 시의회와는 상관없는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무슨 의사를 밝혀라 이것까지를 자유 발언 자유니까 내가 아무 말이나 이건 시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문제인데 그 자유 발언을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뜻의 자유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 왜냐하면 저는 의회의 회의를 이끌어갈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 그렇게 취재했는데, 그래서 심지어 작년에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회의 규칙 개정을 했어요. 네. 이 5분 발언은, 5분 자유 발언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공중에다가 뱉는 말이니, 네. 시정 질문은 보통 우리가 정례회 때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라도 현안에 관해서 집행부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좀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긴급 현안 질의라는 네. 항목을 회의 규칙에다가 반영시켜놔서 네. 예를 들면 이제는 이건 내가 혼자 외치는 말이 아니고 시장이든 국장이든 네. 네. 부시장이든 대상으로 해서 뭔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건, 저 우리 국회에서 말하면 대정부 네. 질문입니다. 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더군다나 만약에 사실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이 정당이 다른 네. 본인의 발언 기회에 국무위원을 상대로 하거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회적으로 상대당을 비판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네. 본회의장에 국회 저 의사당 가가지고 상대당을 대놓고 얘기하는 건 서로의 금도에 관한 일이죠. 그걸 자유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싶습니다. 네.